손끝에 작은 붓이 지날 때마다 풍성해지는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인생의 즐거움도 커지는 이가 있습니다. 이제 미인이라는 존재가 기성복을 입고 있었다라면 제가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을 건데 어떤 이 한복이라는 복장을 하고 있는 자체에서부터 그 뭔가 제한된 그 자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과 눈빛과 이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빠져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언어로 한복 입은 미인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보이는 작가. 오늘은 어떤 미인과 마주할지 매일 설렘의 연속입니다. 매서운 바람 끝에 따뜻한 봄이 절로 그리워지는 계절. 문 밖의 냉랭한 기온에도 아랑곳 않고 날카로운 연필 끝에 온 마음을 실은 이가 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한복 입은 여인. 가채만 제가 체험해 본 적 있거든요. 가채 쓰는 것만.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채나 이런 한복 양식 같은 거는 그 많이 좀 자료를 보고 이제 표현이 또 잘못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해요.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현실감.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철저한 자료 조사와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표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오묘한 눈빛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과 그리고 때로는 좀 강한 모습과 이제 좀 매력적인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채의 높이부터 손의 위치, 치맛자락의 펄럭임과 벗은발의 비침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여인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제 이 드로잉한 그림 위에 한지를 올리고 이 위에 이제 먹으로 선을 그릴 거예요. 사각거리던 연필이 지나간 자리, 번짐과 스며듦의 먹이 대신하는데요. 꽃을 피우듯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작가는 그림 속 여인에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어진화 그리는 거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눈동자에 힘을 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배체법이라고 해서 앞면, 뒷면 채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동자에 금분을 처리를 해서 세월이 지나도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는 그림이다라는 거를 그때 좀 배우면서 알았어요. 단순히 한복 입은 여인의 그림보다 전통 한국화 기법의 현재를 담고 싶은 작가.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건 미인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복이라는 문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자료들을 좀 옛날 그림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미인도라는 그런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겠지만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봤을 때는 이 미인의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기준에 맞는 이 미인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기준도 비교 대상도 없이 그들만의 세상 같았던 과거의 미인도. 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한복 입은 미인을 자신만의 시선과 표현으로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전공은 목공예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꿈이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또 이 나무라는 재료를 또 좀 이제 좋아하다 보니 선택을 하게 됐는데 실제 이제 겪어보니 이제 제가 공간감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제 도면이나 이런 그 도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딪히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취미로 그림을 계속 그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림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많이 두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나무의 따뜻함이 좋아 목공예를 선택했지만 정작 그녀를 움직인 건 나무가 아닌 그림인데요. 우연히 참여한 디자인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일러스트 작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조선시대 기녀를 그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복이 화려하면서 그리고 이 기녀라는 이 존재가 단순히 그냥 이제 남의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런 그 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제가 빠져들었던 한복 입은 드라마 속 주인공을 드로잉과 일러스트 기법으로 그림에 옮겨 담은 장미연 작가. 그녀에게 주인공의 다양한 변신과 의상은 작가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신선한 소재가 됐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을 주로 그림으로 많이 또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한복을 입고 하게 되면 그게 현실이 돼버려서 이게 어쩜 제가 이제 바라는 이상향 그런 것과는 또 멀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평소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한복을 그리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복 입은 여인은 작가의 이상향이 됐고 그림을 통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미인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균일 채색이라고 해서 일단 밑 작업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동일하게 칠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한번 칠해준 다음에 이제 명암 부분이나 어떤 그 겹쳐지는 부분의 조절은 이제 따로 또 하게 됩니다. 그림 속 한복 입은 미인이 금방이라도 치마폭을 휘감을 듯 붓끝에 온 마음을 다하는데요. 자유로움 속에 화사함을 겸비한 아름다움. 장미연 작가의 젊은 감성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미인도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외면에 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반전의 어떤 매력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그림으로 담길 원했던 작가는 한국화와 민화, 일러스트의 장점들을 누구보다 잘 담아냈는데요. 낯익은 풍경에 화려한 색감과 오묘함이 더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작품이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마을 산책길에 나섭니다. 웬일이야 선생님? 아 선생님 한복 다 직접 만드시잖아요. 그치. 디자인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선호하는 한복의 트렌드, 디자인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양장처럼 이렇게 좁아졌죠? 작업실이 위치한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작가들이 모여 사는데요. 특히 한복 입은 미인도에 많은 영감을 주는 이곳은 가장 애정하는 보물섬입니다. 요즘에 가장 뭐 좀 핫하다고 하는 것은 천릭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도 또 새로운 창조가 들어가서 또 전통이 또 거기 그 시대의 전통이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 한복도
또 그 시대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나는 직접 입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그림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 조금 더 가까이 한복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선생님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칭찬과 아이디어 잔뜩 충전하고 기분 좋게 작업실로 복귀한 장미연 작가. 곧바로 그림 보따리를 풀어내는데요. 그녀가 선택한 건 캔버스도 한지도 아닌 투박한 나무 도마입니다. 제가 좀 다양한 소재의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나무에다가 그리게 되면 이 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올려도 이 나무의 무늬가 자연스럽게 그 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서. 버려지는 가구들이 안타까워 시작했다는 나무의 그림 그리기. 그림과 나무 모두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멋을 살리는 게 그녀 몫인데요. 일러스트부터 캘리그라피까지 나무에 새기고 그리는 동안 마음의 결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림들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따스한 기운? 뭔가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걸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일홍의 꽃말이 인연이라는 걸 알고 인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던 지난해 봄. 작가는 작품을 마주한 이들에게 인연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는데요. 모두가 한복 입은 미인이 되어 동화 같은 그림 속 세상을 마음껏 누리길 소원했습니다. 왜 나는 한복을 그리게 됐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도 이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여행을 떠나서 그 주인공을 서로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현 시대에서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소녀는 이제 한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주인공이 서로를 찾다가 만나게 된다라는 글에서 연결이라고 주제를 정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요? 네. 네. 선생님 그거 보낸 거 카톡 보낸 거 보셨죠? 선생님 그 자료요? 네. 네. 그러면 포스터 디자인에 포스터에 어떤 사진 들어가면 좋으시겠어요? 고래가 포스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화가 예쁘네요.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소곤소곤 희망 이야기. 소곤소곤 희망 이야기.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작가분들께서 전시를 하실 때 그런 이제 전시 홍보 카다로그 디자인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양한 작업하시는 분들의 디자인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취미로 시작해 전업 작가가 된 지 올해로 13년 차. 그동안 경험과 배움으로 쌓은 일러스트 실력을 포스터, 명함, 동화책, 책 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 중입니다. 계신 선생님들마다 작품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디자인할 때도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느낌이 네, 이분에 맞는 또 느낌, 또 이제 다른 작품들. 네. 올해 첫 의뢰는 1월에 전시를 앞둔 예술마을 도예 작가의 전시회 홍보물. 의뢰인이 원하는 디자인과 콘셉트를 묻고 또 묻고 다양한 시선과 접근이 특별함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작품이 예뻐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작업실이 옆에여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또 옆에 계셔서 그게 제일로 감사해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서학동 예술마을로 오기까지 그녀 곁엔 늘 이웃들이 함께했는데요. 그중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어, 왔어? 계셨네. 애썼다, 진짜로. 날씨 엄청 추웠는데. 작업하고 계셨어요? 작업하고 있었지. 자기 기다리면서. 아, 그러셨어. 손바느질 작가로 활동 중인 이경희 작가. 전주 한옥마을 프리마켓 인연으로 만나 예술가로 언니 동생으로 통하는 게 많은 두 사람입니다. 패브릭이라는 소재와 저는 또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작업과 저의 작업이 잘 어우러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취향이나 그런 코드가 좀 잘 맞다 보니까 같이 전시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전시를 했는데 한복과 미인, 실과 바늘처럼 이제는 뗄 수 없는 두 사람의 인연 마주하는 매 순간이 행복한 동행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미연 쌤이 먼저 이사를 오고 쌤 여기 공간이 하나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연 쌤이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 오래 못 있었을 거예요. 항상 일하면서 많은 힘이 되고 또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그러니까 아무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수다는 오늘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낮에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창작의 열기. 그녀를 붙든 건 2023년 한 해 동안 작업해온 운동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제 좀 몸이 아파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운동이라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그 매력에 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얻은 이 에너지와 이 느낌을 한복을 입은 이 여인이 운동하는 모습을 같이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걸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역시나 일상을 그림으로 매일 헬스장에서 마주하던 운동기구와 사람들은 작품의 주제이자 소재가 됐고 덕분에 시대에 발맞춘 또 하나의 미인도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는 게 저한테 좀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운동을 해보고 제 몸의 변화를 좀 느끼면서 이 근육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 그림 그릴 때는 보지 않았던 그 해부학 책을 최근에 다시 구입을 해서 좀 보고 있고요.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거라는 장미연 작가. 시작은 힘들었지만 운동과 그림을 병행한 덕에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전시회를 열 만큼 작품 수가 늘어났고 지난해 12월 2023년 마지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실제 운동을 하며 얻게 된 신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만족감을 한복 입은 여인의 모습에 담아낸 근대화전.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쓱 지나쳐서 보시면 그냥 그 단호풍정 신윤복의 그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의미가 또 저에게는 내가 1년 가까이 이렇게 꾸준히 이제 운동을 쉬지 않고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의미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24년 뭐 그 이후에도 쭉 이 운동과 관련된 뭔가 시리즈를 또 구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움을 준비하는 장미연 작가. 신용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던 단아하고 선이 고운 한복과 미인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녀의 반전 미인도에 관객들은 놀라움과 즐거움, 끄덕임의 삼박자를 얻어갑니다. 나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한복 입은 또 젊은 그 여자의 또 요즘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시대잖아요. 그래서 약간 옛스러움과 또 현대의 그걸 잘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호기심과 즐거움 가득한 다음 전시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시작이란 단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녀. 멈출 수 없는 창작 욕구 덕에 2024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날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고 많은 인연을 또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이제 앞모습이라고 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이제 그래서 뒷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뒷모습마다도 다 표정이 다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신은 평생 볼 수 없다는 뒷모습. 작가는 그런 뒷모습을 그림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무수히 많은 우주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리다 보니 기록이 됐고 올해는 전시회를 열어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매일 붓을 잡을 수 있어 감사하고 가진 재주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의 꿈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인연들을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또 꿈이 있습니다. 넓은 치마 속에 감춰졌던 답답하고 지루한 전통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생기를 더해 새로운 미인도를 탄생시킨 장미연 작가. 그림 속 여인이 곧 시대의 미인이요, 시대를 이끄는 그녀의 창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